아, 스타일, 옷도 진짜 이뻤지 않아요? 옷도 진짜 이쁜데, 옷도 이제, 민지 누나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처음으로 같이 맞춰봤던 사람들이 많은데, 같이 이렇게 합이 다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저 후드를 입고 있어가지고 너무 덥네. 네. 그리고 또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도 돼요. 해피뉴, 일단 해피뉴.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사실 그 뒷머리는 많이 길긴 했는데, 에 몬스터 우영도 들어왔네요. 해피뉴 이어 브라더. 그 뒷머리는 다 붙였던 거거든요. 뒷머리 다 붙였던 거 가지고. 제가 또 뮤직비디오 찍는 날에 눈이 엄청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선착장에서 찍었어요. 선착장에서 찍었는데 이제 바닷바람도 엄청 강하고, 근데 또 야외 촬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엄청 또 추워가지고 엄청 바람을 맞으면서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 또 참을만 했어요. 참을만 했고 괜찮았답니다. 네, 조명을 꺼볼까요? 끄는 게 나도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이러면 내가 피부가 약간 파랗게 보이긴 하는데 이게 더 나은 것 같네요. 저 저녁 먹었어요. 여러분 저녁 먹었나요? 그래도 새해에 이렇게 노래를 내고 여러분들이랑 또 같이 즐기니까 또 좋네요. 지금 저 지금 유튜브로 한번 봐볼까요? 저도 유튜브로 한번 봐봅시다. 조용히 해. 최종본 보고 저도 유튜브로 보는 건또 처음인데 한번 봐볼게요. 저는 여기 좋아요. 또
엄태웅, 우리 댄서 릴리가 아주 큐트보이라고? 형이 더 큐트보이인데? 네, 아무튼 이게 엄청 되게 제가 느끼기에는 급하게 준비를 했었는데 전체적인 모든 것들이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엄청 마음에 들고 1팀이 진짜 고생 제일 많이 했죠.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지금 열심히 듣고 있는 우리 아가새 분들도 너무 고맙고 네. 제가 이거 찍으면서 4kg 뺀 것 같아요. 4kg 빼고 운동도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웬만하면 하려고 하고 달개미 산책도 하루도 안 빠지고 하고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관리도 되게 열심히 하고 운동도 계속 하고 있어요. 코리안 좀비도 계속 다니고 있고 제가 춤을 좋아하는 것처럼 MMA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해가지고 재밌게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그레이 형이랑 덱스 형이 또 프로듀서 잘해줬죠. 너무 제가 처음에 이제 성하 형이 비트를 이렇게 보내줬었는데 그레이 형이 제가 듣고 이렇게 멜로디 쓰고 이제 가사를 기본적으로 써갔는데 아 파비오 땡큐 동규 하이 아무튼 뭐 그랬는데 제가 혼자 고민하면서 써가지고 들고 왔는데 이제 먼저 회의를 먼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팀에서는 여러 가지 노래를 들을 가져갔었는데 우리 팀에서는 이제 이 노래 투표수가 또 많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하 형이랑 같이 다시 작업하면서 성하 형이 또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믹스하고 네, 마스터도 하고 되게 들으면서 되게 제 개인적인 느낌은 신나는데 약간 여운이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네. 네, 아까 친친해서 노래 틀어줘서 더 좋았다고 아 영재 형 고맙고 저 친친 나가잖아요. 네, 그때 또 봐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제 또 1월 7일부터 공연을 시작하는데 저한테는 또 형들 그리고 누나랑 함께 나가는 공연 또 처음인데 되게 설레기도 하고 네, 재밌게 잘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이 잘 챙겨줘요. 제가 이제 작업하면서 부족한 부분도 냉정하게 있을 거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낌없이 말해주고 저는 그걸 듣고 더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계속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열심히 사는 제 모습을 보면서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뮤비도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셔서 많이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 켰고, 네. 진짜 새해 복 여러분 많이 받으시고, 언제든지 제가 떨어져 있지만 항상 응원한답니다. 네. 항상 보고 싶고, 보러 갈 거고,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네. 저희 이제 그럼 또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또 작업할 거예요. 작업. 요즘에는 또 계속 좀 새로운 장르나 다양한 음악의 작업을 계속하고 멜로디를 쓰고 노래를 부르는 거에 재미를 또 들려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춤에 또 빠졌다가 작업하는 거 노래하는 거에 빠졌다가 운동에 빠졌다가 이거를 반복하면서 저는 계속 살고 있는데 제가 관심이 있어야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걸 반복하면서 계속 지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너무 안 보인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 나름대로는 되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또 찾아올게요 여러분. Thank you. Bye. 안녕.